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 뚱뚱이 궁수 야무지게 했을 텐데 인정 형님들? 어? 뚱뚱이 궁수 진짜 야무지게 했을 텐데. 일단은 잠깐만. 야 리꿍아. 응? 얘들아. 네. 실제 돈 벌어왔어. 기다려봐. 우와. 와 무야지. 야 리꿍이 아직도 핀불 중이야? 어 예, 무야지. 어? 아 리꿍 무야지 왔습니다. 곧 탔. 어 리꿍아. 네. 너 그 뭐야 그 핀불 다 하고 그거 해야 돼. 어? 네. 저기 아직 핀불 안 끝났습니까? 아니 김밥 끓였어요. 아 끝났어 끝났어? 네 지금 말려서 아. 하고 있어요. 아니 그 무기강화석 만들어야 돼. 무기강화석. 아 무기강화석. 네 알겠습니다. 일단 야, 한 세트 넣어놓을게요. 리꿍아 응응 이치 그거 보호권 좀 걸어놔라. 저 빠뽀가 돌아다닌다 거슬리게. 아 진짜? 네네 그리고 보호권을 걸어야 되는 이유가 보호권을 걸면은 내가 집안에 있으면 못 때려. 그 보호권 안팎에 있으면 아 약간 무적종이잖아. 리꿍아 너 침대 부서뜨리면은 너 그 집 제발. 뭐라고요? 추다 추다 추 1대1 한번 뜨실래요? 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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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승 기운이 받아서 아, 예? 아, 왜 전사로 되셨어요? 복사요? 아, 예, 전사... 아, 예, 좀, 예... 칠만할게, 칠만! 아, 예, 예. 아, 예, 가시죠, 예. 있나봐. 어디 갔어, 이 새끼? 이 새끼 여기 모르는 거 아니야? 시작할까요? 아, 아 잠깐만 잠깐만 아이템 줘 아이템 줘 아이템 줘. RPG인가? 아니 이 새끼 어디 갔어? 아 나머지 칸이 없어요. 아니 어디 가셨냐고요? 뜨자. 아니 잠깐 나 체력이 차갖고 잠깐 밀밤에 있어. 잠깐만. 밀밤. 하면 되나요? 예, 그거요. 예. 예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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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한 번만 더 하실래요? 아, 예. 죽여주세요. 죽여달라니까요. 아 예. 가겠습니다. 예. 예? 아니 안 까볼게요. 죄송합니다. 아니 아, 좀 세긴 하네. 아 역시 아 이랑은 다르다. 아 예예 예. 아, 예. 아 혹시 피 얼마 남았어요? 아 많이 없어졌어. 31 아, 남았어요. 30. 아예 알겠습니다. 아 근데 죄송한데 예예 예, 그 예. 벚꽃 제1검이시라고 예예 아, 예. 아니 그냥 조용히 힐링만 갈게요. 예. 아니 벚꽃 제1검이세요? 아 예? 제가 예. 아 예 왜 벚꽃 제1검이신지 아 명중 20이세요? 아 예 예. 어 아 야 아니 뭐야 아 대우 해드려야겠네. 아니 근데 아 예 예. 아 근데 해피가 개빡이시잖아요. 예. 해피 몇이시죠? 1이시잖아요. 아 56. 아 와 미쳤네. 야. 아 근데 1랑은 다르긴 하네. 예. 아니 근데 해피 잘 많이 떠요.
완전 와 해피 다 떠 와. 어 봐봐 해피 다 떠 여러분들 봐봐. 와 씨. 와 씨. 아니 아니 해피 많이 뜨세요. 아 예 아, 감사합니다. 아니 근데 그 저기 이런 말씀 드리면 안 돼. 4차 별 안 사시나요? 어? 아 살 수 있나요? 아 당연하죠. 아, 아, 저만 있는 거 아시죠? 아 알죠 당연히. 네. 얼마 원하시는데요? 아 그냥 뭐 부르는 게 값이죠 4차. 아 그니까 얼마 선 제시를 네. 해주세요. 네. 어 어 한 300? 아, 또 그러시네. 또 이거 지금 진짜 500에 산다는 사람 줄 섰는데 친구라서 좀 예. 잘못 알아들으셨어요. 현금 300이요. 현금. 아, 현금은 안 돼요. 현금은 안 돼. 현금은 안 되고 아, 현금은 안 돼. 아니. 경민 씨, 아까 전에 방금 나한테 스턴 넣어 봐. 스턴 넣어 봐, 스턴. 이때 이 4차로 그냥 바바박 했으면 나 졌는데 이게 없으니까. 아. 그 4차 그 전사 다다다다 이거 했으면 나 졌어요 솔직히 말하면 인정. 근데 아 그런가요? 아 당연하죠. 근데 진 이유? 아 당신 그게 없잖아요. 근데 저는 이런 말 해도 되나요? 예예예 예. 공중시라도 이 정도 비빈 게 아닌가요? 아 아니라니깐요. 아 진짜 아닌가요? 예 아니 저기 네. 하... 얼마에 사시냐고요. 아 왜냐면 저는 이왕 파는 거 얼마 없는데 저는 친구들한테 팔고 싶어서 그러는 거예요. 어, 아 그러니까 얼마 모아오면 될까요? 약간 미션 주시면 제가 어 이번에 이제 그거 아시죠? 섰다 1%로 수수료 줄어든다. 아 제가 진짜 노름꾼이라서 거기서 벌고 올게요. 그러면 저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 네네 진짜 500 모아오시면은 진짜 바로 드릴게요. 저도 근데 좀 약간 아 근데 저도 좀 약간 솔직히 말해서 300에 이렇게 드리고 싶은데 저희 빚 깎아야 돼서 제가 아 그건 인정이죠. 부가산은 예, 예. 확실해야죠. 예. 예. 아니 왜냐면 좀 많이 드렸잖아요. 깔끔하게 알겠습니다. 예. 400 드릴게요 당신은. 와! 자 이건 진짜로. 예, 예, 아 알겠습니다. 진짜. 아 진짜 인정하시죠? 예예 예, 알겠습니다. 예 그러면 모아오세요. 저 안 예. 팔고 있을게요 그러면 진짜로. 오케이 오케이. 예. 아니 왜냐하면 여러분들 다른 길드 이제 뭐 연합 적대 길드한테 절대 안 팔고 어 저런 솔플 유저들 아 솔플 아니지 어 저기에 팔아야 돼. 뭔 말인지 알지. 어 아 그래야지 우리 그 천만 원이 빨리 된다니까. 일단 세 개니까. 아니 여러분들 세 개면은 그냥 500씩 잡고 이러면은 빚 다 탕감을 하겠네. 돌로 쌓이고 있어요. 야 얘들아 1,000만 원 빚 바로 다 갚을 수 있을 것 같아. 네? 어떻게 해요? 아니 그 4차별 그냥 500씩만 잡고 팔면 3개 있으니까 그 1,500만 원 딱 하면 될 것 같아. 오 빚 정산인가? 좋아요. 아니 근데 3 뽑으면 남겨놔야지 라고 하는데 아 그런가? 저 100만 원 있습니다. 야 저도 약 100만 정도는 야 그러면 하나만 팔고 두 개는 남겨놓자. 경민이한테만 딱 팔아야겠다. 그러면은 저거 400에 팔면은 우리 600만 갚으면 돼. 네. 어. 네. 좋습니다. 좋아요. 아니 또 잡으면 된다라고 하는데 꼬장아서 못 잡아요. 냉정하게. 오 에타 잘했나. 나이스. 야 싸우고 있어? 아예 그 집 근처 계속 돌아다녀가지고 블랙워크 씨가 아. 자꾸 횃불로 엿을 남기고 하는데 열 받아서 죽여버렸습니다. 귀엽다 귀여워. 잠시만 이거 우리도 저쪽 가서 계속 죽이는 것 같아. 알로아 씨가 저기 자꾸 테러 하니까는 여기다 엿 날리러 왔나 봐요. 아니 성면 씨 성면 씨 성면 씨 닦고 계신 건가? 여기 잠드셨는데 여기 배 위에서? 그 새끼 또 똥 싸러 가는 것 같은데? 아 핀볼 중이야? 아 근데 아, 성면 아니 여러분들 아니 이제 성면 궁수한테는 핀볼 좀 많이 싸주세요. 아니 왜냐면 제 진짜 좀 많이 해야 돼. 아 오리꿍은 솔직히 말해서 안 싸도 되거든요 여러분들. 근데 뭐였지? 아니 오리꿍은 해피가 개빡이라서. 너 해피 몇이야 지금? 저 예? 50이요. 50? 50이면 괜찮거든요 여러분들. 근데 이제
저기 그 뭐야 야 너 공속 몇이라고? 30입니다 아 이거 너무 높다 아 30은 안 되는데 이건 왜? 말이 안 되잖아 아니 공속 444가 맥스인데 30이면 어허 아니 이거는 경우님 예? 집에 엔더 안에 있죠 경우님이 아니 이거는 너무 베이스 그쪽에 블랙워크 조심해 어, 블랙워크가 경우님 집 털고 있는데? 털어라 없어 아무것도 없어 아 거기는 아무것도 근데 없어 근데 엔더샷을 만들어놨는데 이러면 엔더 그거 벌금 내잖아 에? 근데 그게 설치되자마자 바로 되는 게 아니라서 집 들을 아, 하루야, 때마다 한 번씩 확인만 하면 될 것 같은데 그 하루야 어차피 어? 하루보다 숨잘 돌아 그냥 아니 근데 죄송한데 성명국수씨 540개예요 네. 54개예요 그거? 54개요 54개에 50개 된 거예요? 아 배고파서 바로 1분만 했는데요 아니 그거 바로 하면 어떻게 하는 거야 아니 당신 진짜 농담하는 게 아니라 맞춰야 된다고요 아 진짜 야, 그래야지 우리가 세진다니까요 아니 니꾸마 팀볼만 봤어? 아, 네 배고파가지고 아니 너는 뺀질궁 아니 너는 안 해도 된다 안 해도 된다고 뺀질아 뺀질궁 아 룬 던전 나올 때 맞추고 싶을 생각에 아니 근데 야 룬 던전 때 뭐 룬 던전 때 왜 왜 뭐가 API 이거 필요해? 아 그 뭔가 별풍 티켓 필요하지 않을까 스포가 룬 던전이? 룬 던전이 나오는데 왜 별풍 티켓이 필요해? 막 강화구나 하면 뭔가 필요하지 않을까요? 사실 약간 명분 만들기였고 야! 백패는 던전이 필요해! 너 꼭 지워야 돼 이 새끼야! 아니! 나 꼭 지워야 된다고! 죄송합니다 그 노마이크 아 진짜요? 야 그거라네! 야 룬 던전이 룬만 뚫어놓고 그거 룬 돌리는 건 티켓으로 뽑나보네 여러분들 맞지? 어? 오? 아 역시 그런 거 같은데? 말이 안 되는 게 룬 던전이 여러분들 생각해봐 거기서 갑자기 파밍을 했는데 룬 던전 뭐 공속 플러스 1 공속 플러스 2 뭐 이렇게 뜰 그게 없잖아 그게 어떻게 구현이 돼? 생각하긴 했었는데. 그게 어떻게 구현이 돼? 그냥 뚫는 거는 이제 그 룬 던전에서 다 뚫고 나서 그 다음에 돌리는 건 이걸로 API로 뚫겠지 그런가? 그럴듯? 어떠십니까? 자 다들 2시간씩 하루에 한 번씩 갑시다 아무도 몰라 근데 뜨고 나서 아니 근데 오피셜이야 돼? 왜냐면 로나 누나가 룬 API로 간다 했어 로나 누나가 말을 했어 야호 팝니다 54개를 야호 팝니다 54개 한번 따주시면 야호 한 번 54개를 헛 뚫어드립니다 54개를 헛 뚫어드립니다 야야야야야 너희 필요 없어 조경호가 필요하다고 라로시 40입니다 아니야 조경호 티켓 하나도 없습니다 아 조경은 지금 공속 30인 거 말이 안 돼. 아니, 지금 면상 개쓰레기인데 안에 잠깐. 서커 해드릴게요. 24개 서커 해드리나요? 네, 서커. 서커 아니, 이거 못 아니 이 새끼 세져 아 돈이 야 아이고. 이 새끼 세져야 돼. 서커. 여러분들 이 새끼 54개 좀 싸주세요 여러분. 아니 이거 말도 안 되는데 왜 나는 맞아? 나는 왜 블랙워크를 왜 못 때리고 우리는 맞아? 블루? 블루 이게 존나 많이 생겼다 뒤졌다 어이가 없는데? 고속마트로 간다 이 티켓의 소중함을 난 몰랐구나 와 면상 이렇게 생기니까 티켓이 많이 안 받구나 못 친다 야 못 친다서 좆된다 이거 왜 미리 그렇게 높게 해놨어 얘들아 서커 해주세요 서커 해주세요 야 아니 너 장비 봐봐 예? 장비 내부이 공속 봐봐 라이브 켜봐 야 이거 우리는 블랙워크 못 때리는데 블랙워크를 우리 때려 이거 뭐야? 야 이거 우리 물건 갖다 놓고 저기 돌 쌓으러 갈래? 아이고 그건 55개 뭐야 야 블랙워크 집 테러하러 가 야 이거 안 되겠다 아 나도 테러할래 안 되겠어 야 보자 8778 아 씨발 그냥 개 쓰레기 새끼들만 끼고 있네 뭐냐 이거? 아니 두 줄일 수가 있네? 아니 뭐야 이게 언니 블랙워크 집 어디야? 도깨비 집이 나 어딘지 모르는데 아직 도깨비 집 어디가 좋냐? 해마을인가? 도깨비 집 그 있잖아 구글 시티지를 봐 얘들아 구글 시티지 최은포님 집이랑 블랙워크님 집 주소 아니 얘들아 야. 구글 시티지를 봐 달마을에 나 찾아와 갈게 필명 찾아와 올 때 사바나만 가져와
근데 이... 근데 공속이 진짜 안 떠. 근데 중요한 건 이거 아니야. 계속 걸리면 떠. 나 공속 443 4개 있어. 배에서 있겠지. 443 형우님. 와, 해피율 구버임. 형우님. 아, 워크님이 경우님 집에다 뻑큐 그리고 가요. 뭐라고? 워크님이 경우님 집에다 뻑큐 그리고 가요. 나도 그거 나도 그거 하려다가 그 흉물 제작으로 잡혀간다. 그 흉물제로 잡혀간다. 진짜로? 나도 잠깐 생각했었는데 그 흉물이라고 로나땅 누나가 싫어하셔가지고. 아, 그래요? 그럼 조경 잡혀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이건 모르겠어. 아니 말이 안 돼. 흉물 예? 아니 그거 싫어한다면서. 아니 그거 잡혀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, 조경은? 아니 경은 경은 씨가 어때서요? 아니 그게 아니라 말이 안 되잖아요. 아니 일단 다들 밥 시키세요 빨리. 곧 있으면 네. 또 그거니까 완전 또 완전 쟁이니까. 이거 그러면 캡처해서 민원센터에 신고해도 돼요? 그 하나하나 다 신고하면 씨 그 게임 되겠나 그 게임이. 나도 어제 빠뽀가 그 뭐야 보호권 있는 그 약탈 금지 상태인데 우리 집 부시고 갔거든? 헐. 근데 신고 안 했어 그냥. 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도깨비 하는 짓 다 스탯 다 쌓아놓고 나중에 줘야 돼. 스탯 아이 뭘 신고를 했다. 더 기회삼 기회. 더 심하게 하면 되지. 아니 여기 파면돼? 아니 냅둬. 예예. 예. 지붕에다가 용암 블럭 실어요? 아 우리 집이요? 예. 아, 원래 핑크였는데 좀 약간 변한 제 마음 감정을 집으로 표현해봤는데 괜찮나요? 꽃꽃이 걸리 있어요 진짜. 무슨 색 됐어요? 아니 지붕이 씨. 한번 가서 보고 오세요. 뭐야 나 연금하고 있는데 봐야. 사들어간 본인의 마음을 표현한 건가요 이거? 맛있는 거 먹었다. 연애가는 제 감정을 표현한 겁니다. 예술품이에요. 아니 꽃 언니. 아? 남편분이 약간 사이코패스 기질이 있는 것 같은데 무서워요. 아니 여러분들 빠뽀 비방하면 이제 퇴출이래? 근데 저 새끼 비방은 아닌데 그 뭐야 어저께 집 필명고 부셨는데 저거 어떻게 해야 돼? 그것 때문에 그렇게 된 거야? 그래? 아니 근데 난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건데 왜 그러는 거임? 난 진짜 궁금해서 물어보는 거임. 왜 그러는 거야? 아, 안녕하세요 형님. 야, 너 어제 네. 저기 그 뭐야 네. 필명 집 그 부셨냐? 방송 네, 제가 부셨어요 그거 방송 키고. 아 근데 너 필명 알아? 아니요 잘 모릅니다. 근데 왜 그러는 거야? 아 나 아니 그때 어? 아니 너 집 부시고 사과하면 네. 다야? 아니죠. 아니 그러니까 너 필명을 아냐고. 몰라요. 근데 왜 그러냐고. 한번 변명 조금만 해봐도 되겠습니까 형님? 아니 변명이고 다 떠나서 아니 적대기를 들면은 선을 지키면서 해야지 무슨 다 법을 어기면서 하면은 너희는 법 어기고 하면은 그런 게 다 허용이 되는 그런 게 아닌데 왜 계속 그러는 거야? 어? 그때 형님 제가 그때 오해가 있었던 게 저희 길동은 그 영장 집이 그 보호권을 안 써서 아예 부서진 줄 알았어요 저도. 그걸. 어. 근데 알고 보니까 그 불법 증축물만 부신 거래요. 25 곱하기 25잖아요 형님 그 부동산이. 어. 근데 그것만 부셔준지 모르고 그
집을 부신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때 잠깐 바로 오해해서 그 짧은 시간 안에 조금 그 건드린 거거든요. 아 그러니까 우리는 네. 그 불법 중축물이라서 건드린 건데 너는 그 필명 집 가가지고 그걸 왜 건드리냐고. 네 그래서 제가 그걸 오해해서 룰을 어겨서 건드린 건 맞아요. 그때 아니 근데 너 지금 너 근데 나 궁금한 게 너 지금 뭐 몰라가지고 네. 몰라가지고 너 지금 이거 한두 번 아닌 거 아니야? 너 왜 너 매번 왜 몰라? 아니 너 아니 너 그 길 저기 업데이트 이런 거 다 보면 다 알지 않아? 왜 너만 모르는 거야 항상? 그래 놓고서는 다 끝나면 나 아 몰랐어요 몰랐어요 왜 너만 그러는 거야? 그건 이제 룰을 몰랐다기보다는 그 영장집을 그니까 아니 그거를 아 중축물을 우리는 룰을 어겨서 안 했잖아. 근데 너는 왜 룰을 네. 어기면서 그렇게 하냐고. 네 그건 제가 잘못한 거 맞습니다 형님. 그건 제가 잘못했습니다. 제가 그래서 그 사과는 드렸는데 사과하면 다는 아닌데 사과드리고 일단 복구까지 다 해놨거든요. 싹 다 제가 복구해드려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제 사과를 뭐 안 받아주셨을 수도 있는데 일단 그거는 제가 룰을 어겨서 잘못한 게 맞기 때문에 그거 이외에 제가 아니 빠뿌야 네 죄송합니다 형님 그 선은 못 찍힌 것 같긴 해요 제가 아니야 빠뿌야 네 아니야 RPG 잘하는 거야 빠뿌야 에? RPG 잘하는 거라고 제가요? 어 빡치게 잘하잖아 아니에요 근데 룰을 어긴 건 어긴 거라 아니야 이게 딴 쪽에서 빡치게 하는 건 잘하는 건데 제가 룰을 어겼잖아요 아니야 우리도 룰을 어긴 거 많은 거 찾으면 할 거야 바쁘야 네 거기 배신하고 나와라 우리랑 같이 하자 예? 우리랑 같이 예? 우리랑 같이 하자고 아 생각해봐. 너 프리스트 헌트 딱 오면 엄청 좋을 것 같은데. 네 알겠어. 한번 생각해봐. 근데 갑자기 뭔데 형님? 아니 진짜 너가 딱 그 정도의 그 뭐라고 해야 될까 그 빡침을 하는 거에 있어서 넘버 원인 것 같아. 진심으로. 너 그 사람을 지금 약올리는 건 조금 잘. 아 그렇지. 너 저기 그 뭐야. 해피 몇이니? 너 공속이니? 아 제가 아직 그 장비 다 안 맞춰가지고 장비 그 잠재 능력이 없어? 잠재는 거의 안 해놨어요 제가 아이구야 너 프리스트 잠재 이제 거의 안 해놨고 무기는 구강 두 개 있습니다 지금 아니 프리스트 헌터인데 무슨 잠재를 안 해놨어 너 그러면 그 해피 누르면 그 너 아이구야 아니 너 그 저기 그 뭐야 왜 안 했어 잠재를? 예? 잠재를 아, 왜 안 했어? 일단은 지금 후원인데 장비가 지금 종결이 아니어가지고 티켓으로 안 돌렸어요 일단 티켓은 많은 건 아니지만 장비가 왜 종결이 아니야? 명중 20이 아니야? 아 명중은 20인데 그 근데 왜? 아 카브예요 카브르 아 판토르에 바르려고? 예 판토르 아니면 말쿠스에 바르려고 조금 아껴놨죠 아이구야 그게 아니라 잠재 썼다가 그 다음에 그냥 돌리면 되는데 판토르 아, 그 정도까지 능력이 안 돼가지고 아니 이전하면 되는데 그 이전하는데 벨브서 티켓 10개밖에 안 뜨는데 그 10개도 조금 제가 없어가지고 이 10개가 좀 이 앞서라고 형님 너 네. 그러면 지금 그 뭐야 아예 안 달려있는 거야 잠재가? 공속 무려 10 잠시만요 공속이 무려 17공수입니다 공속 17공수 아, 너는 진짜 너 지금 17공수인데도 그렇게 하고 있다? 아프야 예예 근데 그 무적단 자리 풀 아닌가요? 아이 말 같지도 누가 않네. 빠지나요 형님? 아이 아이 빠지 야 빠뿌야
예. 우리는 그런 게 있어. 저기 그 뭐야 뭐 예를 들면 이제 길드 들어왔을 때 이제 좀 약간 뭐 언해피 띄운다. 그 다음에 뭐다 뭐다 이렇게 하면 바로 퇴출시키는 그런 게 있어. 어? 한번 생각해봐 진지하게. 예, 바꾸야. 진지하게 제가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봐. 그리고 예. 너 공속 17 프리스트 헌터다? 너 이게 예, 말이 된다 17. 말이 안. 너 그러면 나 때릴 때 좀 해피 많이 뜨겠다 나? 형님 이거 안 박히던데요 거의? 하 이거 안 돼. 너 공속 17에 지금 그 스킬 쿨이면 이게 말이 안. 너 만약에 공속 만약에 50 정도 된다? 그러면은 그냥 스킬 쿨이 어떻게 되는데 너? 그냥 계속 써지는 거야? 공속 좀 높이면 이제 거의 계속 나가지 않을까. 아 48이 맥스야? 그러면 45 정도 되면 그냥 계속 박히는 거네? 그렇죠 그렇죠. 계속 쓸 수 있죠 이제 스킬을 거의. 장판이 없어지기 전에 장판이 나가지 않을까요? 아... 안 되겠다. 바보야. 예예.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봐라. 예 알겠어. 알겠지. 그 자리는 그 혹시 비울 아... 때쯤 되면 이제 아, 말만 해 임마. 어? 형 문어 적어놓고 임마. 어? 형 번호 저 아니, 누구야? 너 경훈이랑 아는 사이 아니야? 그거니까? 저기 경훈이랑 경훈이 형이랑 친하죠? 아 그래? 아 그러면 네. 저기 그 뭐야 카톡 경훈이한테 주라고 할 테니까 바로 그거 해. 어? 네, 형님 근데 그 저한테 그 진지하게 짜증나시는 건 없죠 형님? 임마 진지하게 예. 짜증날 거였으면은 내가 니한테 여기 오라고 이거 왜 하겠어 임마. 그쵸 형님 이거 어? 이거 그 예 알겠어. 아 없어 없어 진심으로 에이. 없어. 빠뽀야. 저는 싫어하는 사람이 많은 거 같아가지고. 바보야? 예예. 그 싫어하는 사람들 많은 거 그냥 우리 길도 와서 다 싫어지자. 아... 형님 근데 진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. 진짜야? 예. 알았어. 예 형님 들어가세요. 어? 예 형님. 아니 빠뽀님 저랑 친해요? 아 가셨나요? 나갔어. 아 죄송해요. 나갔어요 형님. 아니 형님 어떻습니까? 이거 솔직히 말하면 RPG 존나 개빡으로 약 올리기 잘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형님? 여기 없는데요? 어디 갔어? 몰라. 어디 가셨지? 왔다 왔다. 아 죄송해요. 아예 예 예. 예. 아니 어떻습니까 형님? 만약에 빠뽀 너무 온다고 하면? 아 너무 온다고 하면요? 예. 일단 뭐 직업이 푸원이라서. 예. 아니 근데 형님 저게 공속 예. 14 푸원이래요. 와. 근데 그것도 스펙 뭐 스펙도 당연히 중요한데 못 올리는 거는 뭐. 아니 그니까 그 저게 그거래요. 푸엄 자체가 개새끼인데? 아니 17 공속이 저렇게 된다고? 오. 아니 말이 안 되네. 그리고 얘 지금 구강 두 개 있대요. 근데 왜 안 지르죠 그걸? 아니 고장강 이제 그 해가지고 하려고 하는 거 같은데? 아 고무강이 없나 보네. 네, 고무강 만들어서 하려고 하는 거 같은데? 아니 근데 길만이 어제 불법을 저지른 사람을 두둔하시는 겁니까? 두둔을 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예. 솔직히 말하자면 이제 예, 예. 우리 입장에서는 제가 그때 솔직히 형님 알았잖아요. 새벽에 형님 집 그거 때린 것도 아 예예 알죠 아는데 뭔가 형님이 저 빠뽀 예. 때문에 지금 비방으로 열이 받아가지고 비방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 또한 저희 길드에 예? 안 좋은 점이라 생각해서 아 저렇게 RPG 잘하는 애를 우리 쪽으로 데리고 오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. 아니 정확히 말하면 제가 저분 때문에 열받은 게 될까봐 그건 좀 제 자존심이 상하고요. 예, 그게 아니라 전 단지 그 뭐냐 그 점프대에서 예. 그게 열받는 겁니다. 무리만 죽이는 게. 아 도깨비가? 예. 아니 근데 빰보가 RPG를 잘해요? 이게 상대방 입장에서 야무지게 하는 거를 잘합니다. 이거를 만약에 우리한테 와가지고 한다? 그 다음에 푸원에다가 지금 17밖에 안 돼 있는 공속에 만약에 그거는 좋다고 생각해요. 그러니까
그 약간 저 친구도 이제 분조장이 있는 것 같은데 그것만 좀 잘 잡아서 이제 법을 어기지 않는 선에서만 한다면 어 그러니까요 그건... 우리한테 딱 와서 야 내가 목줄 잡아줄 테니까 법은 어기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딱 이렇게 하면은 근데 저 친구 목줄을 잡았던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? 그러니까 제가 길들어 제가 옮겼는데도 한번... 그런 건데 아니죠 진짜 이 정말로 욕, 목줄 야무지게 잡는 사람 한번 만나보면 이게 또 다르죠 진짜로 뭐 길마님 길마님 뜻대로 하시죠 알겠습니다 진지하게 바프랑 다시 한번 얘기해볼게요 아 성태형도 안 됐다라고 하는데 성태형이랑 뭐 한 게 없잖아 맞지? 바보야, 한번 들어와 봐라. 자리가 없다라고 하는데 그 자리는 제가 말은 못했지만 그 이런 얘기를 왜 하는 거냐 갑자기 뜬금없이 뒤로 그 있어요 여러분들 일단 그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여러분들. 파포야, 그 혹시 예 형님 그래 파포야 혹시 생각 한번 해봤나 뭐 어떻게 한번 해볼래? 아니 근데 이 제가 받은 게 너무 많아가지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받은 게 어떻게 많은데 말해봐라 일단 구강을 두 개 찍었어요 여기서 형님 아 무기가 나서 무기가 나서 그걸 많이 받았네 그렇죠 어떻게 보면 구강 두 개를 약간 도깨비가 만들어준 거죠 일단 무기 강화석 그 구강 만든 값 에메랄드 거기다 줄게. 어때? 진짜 이 정도면 파격적인 세안이라고 생각하는데. 아니 제가 지금 빨리 띄우긴 했는데. 그거 정확하게 다시 보기 보면은 무기 강화석 몇 개 썼는지 나오잖아. 혹시 함정 아닌가요? 아. 아 그럼 내가 뭐 카톡 캡처라도 해서 보여줘야 되나? 이런 것까지 해야 되나? 아니 함정 아닌가 형님 이거 저 완칠 수도 있거든요 이거? 아니 그러니까 이게 카톡 캡처라고 해서 보여줘야 되나? 조경호 초대해서 해줄까? 어떻게 할 거야? 누구 나가나요 그럼? 그거는 일단 알려주세요 형님 그럼 카톡으로 해줘? 어? 아니 그니까 그 카톡을 캡처를 해서 보내줘? 어? 아니 빠포야 예 아니 너 지금 뭐 때문에 지금 그거 하는 건데? 내가 구라일까봐? 그것도 있고 말해 얘 또 도깨비한테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근데 너 원래 그렇게 막 이렇게 미안한 감정이 큰 걸 크게 느끼는 그런 스타일은 아닌 것 같은데? 어떻게 보면 님이 또 도깨비에서 제가 이 전쟁을 만든 게 좋잖아요. 그렇지, 그렇지. 근데 이 전쟁을 만들 새끼가 나간다. 그렇지. 다시 도깨비랑 싸운다? 이 레전드 그렇지, 건데. 그렇지. 혹시 이게 넌 결이 맞구나. 어? 이게 개신 레전드 그림이긴 한데 이 상대 입장에서는 진짜 이 개빡치지 개빡치지 근데 이... 너가 저기 그 구강을 만들어준 그거에다가 꽂힌다? 내가 구강을 만들어준 활에 쳐맞고 있어 되잖아 이게 그 게임에는 자기가 만들어준다고 그 이게 RPG야 빠뽀야 네가 아니 내가 말했지 그때 너 비방으로 저기 그 뭐야 딱 그 구경하고 있다가 갑자기 스틸 해가지고 딱 이렇게 했을 때 나 솔직히 말해서 처음에는 개빡쳤어 인정할게 근데 그거 너 어떻게 너 그것도 자유잖아 맞잖아 그래서 내가 와 저 새끼 RPG 잘하네 이거잖아 알았어 너무 섣부르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정확하게 시간 좀 많이 줄게 8분 줄게 한번 생각 예? 진지하게 생각해 아니 야 빠뽀야 생각은 예. 많으면 많을수록 그 결단을 내리기가 어려워 내가 예전에 스타 대학이라는 걸 해봐서 알잖아 진심이야 8분 너무 많이 주나?
그래도 많이 줄게. 바보야. 난 일단 밑에 가서 기다, 아, 그 뭐야 8분 뒤에 보자. 여기 자리에서 보자. 예. 여기 공작 자리다이. 예. 알았다이. 형님. 일단 내 네 얼굴 처음 봤다. 네. 이게 우리 쪽이네. 살아있네. 응? 이야 살아있네. 말해봐. 괜찮다. 편하게 말해라. 빡세긴 하네요. 빡세긴 해요 형님. 빡세긴 하지. 너 어떤 네. 선택인지 빡세긴 하지. 어떤 건지 알지. 근데 그냥 네 마음을 그냥 편하게 얘기해봐라. 일단 카톡 좀 보여주시죠 형님. 알았어. 이럴 줄 알았어. 그 시간 잘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. 알았어. 그... 아니 잠깐만 시간을 확인해 보겠다는 거는 내가 주작이라는 뜻이냐? 예, 그 주작을. 그러면은 이렇게 할게. 내가 만약에 주작이 아니면은 너 바로 넘어올 거냐? 아니 진짜 형님. 말해. 진지하게 넘어가고 싶긴 한데 이게 도깨비 쪽 너무 미안하긴 해서 어느 정도 이게 보상을 줘야 될 것 같긴 해요. 도깨비 쪽에? 예. 이건 제가 너무 받은 게 많아가지고. 길바가 누구지? 깨방입니다 형님. 혹시 한번 얘기 조금이라도 한번 가능할까요 이게? 깨방이 오늘 휴방 아니야? 휴방이지만 아니 블랙워크 부 길마거든요. 넌 마음이 이렇게 약하는지 몰랐는데. 마음이 안 약하긴 한데 형님 이게 또 근데 9강 2개 10강까지 또 이게 어떻게 보면 제 고무강 하나로 10강을 찍을 수 있는 그런 거긴 한데. 아니 너 몇 개 썼는데? 아 많이 안 썼어요 근데 한 80개 썼나? 무강 한 80개 썼어요. 80개? 잠시만 기다려 계속. 예. 에메랄드 160개긴 해요 형님. 80개면 80개? 80개면 아니 80개로도 9강 2개 했다고? 예예예 예, 예. 아니 나 지금 우리 빅맹이가 180개인가 썼는데 9강이 안되는데 9강이 2개라고? 예 조금 잘 뜨긴 했어요. 오케이 그러면은 이렇게 하자. 저거 말아줄게. 말아서 줄게. 뭐 에메랄드로 주고 이런 거 말고 말아서 줄게. 그럼 내가 워크랑 얘기해볼게. 한 번. 조금만 이게 딥하게 말고 살짝 이게. 알았어. 그 나가 있어봐. 예, 예 알겠습니다 형님. 왜 안 오지? 아 예. 부르셨어요? 아 예, 좀 불렀습니다. 부길만님. 얘기 안 하신다고? 아 예, 그 단두직입 쪽으로 얘기할게요. 단두직입 쪽. 예, 그 빠뽀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그 빠뽀가 미안하다고 해서 예, 무기가 가서 드릴 테니까 빠뽀 데리고 갈게요. 빠뽀 아니 몇 개 몇 개 주실 건데요? 그때 정확하게 80개인가 썼다고 하니까 80개 드릴게요. 근데 빠뽀 계약서 쓰신 건 아시나요?
어떤 계약서? 저승이 받을 때 계약서를 좀 써가지고 뭐 도깨비랑 저희 받을 때 제가 계약서 내용은 정확히 기억 안 나는데 예? 빠뽀가 이게 좀 거의 혈서급으로 쓰고 들어왔었거든요? 뭐 어떤 거 이게 어떤 계약서인지 말씀해주세요. 뭐, 마접이었던 것 같은데요? 나갈씨? 나갈씨 마접요? 네, 나갈씨 마접에 스리 반납이었나? 아 맞아, 프리스트 헌터를 주고 나가는 거였어요. 맞아요. 혹시 이거... 그거 뭐 네. 지장 이런 걸 찍었나요? 계약서 있나요? 아, 또 지장은 없네요. 또 네, 알겠습니다. 하시게 드릴게요. 지장... 통보하겠습니다. 수고하십시오. 안녕. 통보. 빠뽀야, 이거 나왔는데 디코 안 오냐? 고민 중인 거냐? 천천히 들어와. 빠뽀야. 예.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애가 굉장히 여리구나. 형님 말해. 다 제가 마크였으면 바로 이적했습니다. 마크? 예. 마크가 뭐야? 마크잖아. 저희 마크 로나우드 시즌 2가 끝나죠? 저 이제 배그 못합니다 형님. 왜지? 저 이제 배그를 못해요 형님. 근데 아 말해봐. 왜? 너 그렇게 치면은 내가 지금 도깨비네랑 중간기업이랑 막 이렇게 하는데 이거 끝나면은 쟤네들이랑 뭐 롤 못하고 배그 못하냐? 그건 아닌데 이제. 그게 뭐야? 이거는 RPG는 RPG에서 끝나야지. 말이 안 되는데? 너 그리고 저기 그 뭐야, 그렇게 치면은 배그 쪽에서 제일 힘 있는 사람이 성태형인데. 성태형이 배그 버렸습니다. 그러면은 네가 뭐 킬내기를 못 낀다 이 말이냐? 깨방님 있고 그 다음에 워크 있으니까? 그쵸 형님. 빠뽀야. 예. 닌 참 아쉽다. 아... 왠지 아나? 네가 더 성장해가지고 네가 안 끼면 이상해지는 상황을 만들면 되잖아. 네 지금 봐봐. 네 지금 시청자 2600명 있네. 그래! 네가 갑자기 어그로 끌려서 잠시 이렇게 되겠지. 근데 무적단 있는 것만으로도 시청자 다 늘어나는 건 니 알 거 아이가? 어? 맞죠 형님. 니 왜 그런 생각을 해 빠뽀야? 네, 가장 중요한 게 있어요. 뭔데 말해? 카톡 좀. 알았어 그러면 알았어 그러면 정확하게 말해. 나랑 약속을 해. 예. 카톡 보내주면 바로 오겠다고. 그 카톡이 맞을 시에. 그 카톡이 맞으시는 이제 팩트라는 거죠? 어, 그러니까 네가 딱 그 내용을 그러니까 그 내용을 내가 보고 오케이 콜 하면서 제가 다 스탕 당할 경우 있나요? 없어. 왜냐? 그 카톡이 맞으면 그 한 자리가 남는 건데 그 한 자리는 나는 너를 영입을 했고 이게 뭐가 문제야? 근데 제 아까 그 뭐 계약서 쓴 거 그거는 어떻게 이제? 그건 그냥 슥 이제 무시를. 야 빠뽀야 뭔 계약서. 예, 예. 드립이야. 그 메모장에 그 찌그리는 거 그거 가가지고 저기 그 뭐야 어? 그 되냐 그게? 어? 참 진짜 이렇게 계약서를 써봐서 알잖아. 너 프로였을 거 아니야 배그 프로. 예예. 예, 그래 예. 그게 무슨 계약서야. 예, 일단, 야 일단 그럼 그러면 그 프리스트 헌터 그거를 예 반납을 해야 된다. 그게 계약이다. 반납 안 할 건 뭐 어쩔 건데? 네가 뭐 잡혀가? 실제로? 아니잖아. 로나땅 누나가 이 뺏어가면 어떡하죠? 아씨, 아니 그건 뭐야? 그러니까 너 그러면 너 도깨비에 있을 때 프리스트 헌터를 먹은 거야? 그건 아닙니다 형님. 그게 뭐야? 아니 그게 뭐야? 아니 야 카톡 맞고 이제 한 명 내보내시면 들어가겠습니다. 아니 이거 들어가겠습니다. 그냥 이거 보면 알 거야. 기다려봐. 근데 이거 말은 하면 안 돼? 예. 알겠지? 예. 너 아니 너 카톡을 줘. 아 조경원은 초대해 줘.
야, 바보야. 예. 너 왜 그 예. 의도를 파악을 못하니? 로나 땅 로나의 의도를. 야, 연합 시스템 끊는데 단돈 로나 200만 원이면 끊어진대. 그걸 왜 의도를 파악을 못해? 아니 연합? 아니 연합 그쵸? 연합 저기 그 뭐야 그거 뭐지? 인당 12명 인당 200만원이면 와 이건 존나 커서 절대 안 끊겠다 이건데 야 그냥 200이야 또 저 아니었으면 또 도깨비랑 우호관계이지 않았습니까? 그리고? 야 너가 여기로 옴으로써 도깨비를 봐준다? 난 절대 그러지 않을 거야 난 너가 만든 걸 우리 쪽으로 와서 그 프리스트 헌터한테 대가리에 총 맞는다? 야 이거 맞아? 너 맞아? 아 잠시만요 보겠습니다 카톡 봐봐 경훈이가 그 초대해줬는데 예 맞아? 오케이 기다려봐 친구 추가한다 기다려봐 이거 근데 절대 말하면 안 돼? 아 예, 예 아니 이건 진짜 방송이 아니라 말하면 안 되는 개인적인 그거라고 찐으로? 어 어떻게 할 건데? 아니 이게 어떻게 할 건데? 이게 사실이잖아 형님. 아 말하면 안 돼? 그럼 이제 이 자리에서. 그래서 내가 너를 영입을 한 거야 이 한 자리. 그럼 그 말하면 안 된다. 그 분을 이제. 아니 아직 얘기도 안 했는데 누군지 모르는데 시청자들도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발표를 해도 되지 않을까 제가 들어갔는데 어차피 그쵸 형님 에이 내가 니를 어떻게 믿고 임마 야 너 지금 말이 다른 게 카톡 보여주면은 그거 진짜 만약에 정확하면은 말이 또 달라지는데? 아쉬운데? 그러면 이제 제가 들어간다 했는데 이제 당장 어차피 길드를 못 들어가는 상황이잖아요 왜 못 들어가? 한 시간 뒤에 들어갈 수 있는데 그게 뭐 길드를 당장 왜 못 들어와? 이 지금은 풀 자리 아닌가 형님? 풀 자리? 아니 그거 너 이거 하고 나서 얘기를 할 거라니까 난 방송에서 오늘 메인 시간 때 지금 조금 메인 시간 때긴 한 3만 명 보고 계시거든요 형님? 지금 시원하게 얘기해 주세요 그냥 시원하게. 바보야.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형님 바로. 바보야. 좀 아쉬운데? 예? 이게 왜냐면은 우리는 조금 8일부터 지금 2주 동안 이렇게 했는데 그거를 내가 내 입으로 얘기를 한다? 걔 입장도 있을 텐데? 이건 너무 공동제인데? 아, 네 들어갈게요 제가 그럼 오케이 알았어 빠뽀야 잘해보자 무기 강화석 80개는 내가 책임지고 블랙워크 함께 줄게 잘했다. 잘한 선택. 근데 이거 거짓말 아니죠? 왜 거짓말이 아니야? 뭔데? 그쵸 지금 이게 통수에 통수가 있던 게 아니죠? 야 통수에 통수를 어떻게 치는데 뭐 어떻게 칠까? 난 일단 그럼 블랙워크한테 얘기한다? 내가 네네. 얘기할게. 오케이? 잠시만 독수리 자리로 와 블랙워크인가 뭔가 예. 왜? 예, 그냥 빼갔고요. 예, 그냥 잘 맞으시고요. 예, 당신들이 만들어준 무기 구강으로 저는 고장강 있으니까 10강 도전해볼 거고요. 예, 그냥 맞으시면 됩니다. 이 있습니까? 80개 바로 드릴게요. 지금 말고 있거든요. 이 있으세요? 일단 이는 일단 뭐 이유가 있다고 하면은 또 안 들을게요 하고 나갈 수 있잖아요. 아니요 들을게요. 또 안 들을 안 아니요, 들을게요 진짜 하고 나갈 거잖아요. 진짜. 지금 다섯 번 도망갔잖아요. 알겠어요. 디코컨 안 할게요. 말씀하세요. 디코컨 안 할 거예요. 예 네, 말씀해 보세요. 근데 빠포 씨 데려가고 싶은 거 진심이세요 지금? 아니 끝났잖아요. 뭘? 아니 설마 제가 그러니까... 이거를 주작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? 아 그럼 저도 카톡 한번 볼 수 있을까요? 혹시? 저 궁금해가지고. 예 알겠습니다. 아니
왜 제가 그 바로 한 번에 오케이 했는지 그게 궁금해서. 아니 그러니까 저도 그게 궁금해가지고. 알겠습니다. 말하면 안 돼요. 근데? 말하면 안 돼요. 아시겠죠? 아 저도 말 안 하죠. 됐습니까? 인정. 인정입니까? 제가 이거는 아 이건 일단 인정이고. 예, 머크 씨 카톡 보셨죠? 그거 카톡 네, 주자단 방금... 겁니다. 예, 아. 시간 바꿔서 그 다음에 제 매니저가 써가지고 당신네 길드원 의리가 이렇습니다. 잘 키우시고요. 예, 화이팅 하시기 바라겠습니다. 아니 봉준 씨. 예, 가겠습니다. 역시는 역시구나. 역시는 역시야. 주단아 미안하다. 키키키키키키. 우리 주단이 미안해. 그 어 이제 억지 마크 프레임 그런 거 다 벗자. 카톡 궁금하다고요? 시간만 바꿨습니다. 오전 2시로. 제 미안하다 조다나. 병신 같은 길드. 의리도 좆도 없는 길드. 여기가 상당히 청정 바다이기 때문에